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네, 중요한 내용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장관, 언론에서는 계속 뭐 격돌, 뭐 추미애가 윤석열을 찍어 누른다, 뭐 윤석열의 거취, 뭐 이런 게 나옵니다. 근데 이 사건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왜 사건을 잘 들여다봐야 되냐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문 수사 자문단 회의를 내일 열라고 했죠. 근데 지휘권을 발동해서 열지 말아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열지 말아라. 그건 검찰을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지휘를 한 거예요. 내일 전문 수사단 열지 말아라. 그러면 왜 추미애 장관은 전문 수사단을 열지 말아라 그랬냐부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왜 열지 말아라 그랬냐? 현재 채널A의 이동재 기자와 채널A 사과 한동훈 현측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한동훈 검사장관의 검찰과 짜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죽일라 그랬던 이 사건을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잘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잘하고 있는데 이 서울중앙지검의 사건을 뺏어가려고 전문수사단을 만들라고 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셔야 돼요. 서울중앙지검에서 잘하고 있는 수사를 뺏어가서 전문수사단을 꾸려서 윤석열 측근들에게 이 수사를 맡겨서 무마시키려고 그러는 거를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브레이크를 걸어갖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게끔 냅둔 사건이에요. 현재. 요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죠.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잘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여러분들 채널A의 이동재 기자와 백승우 기자, 그의 후배가 올해 초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뭐 대표를 상대로 이분이 신라젠이라는 어떤 회사의 의혹을 취재하면서, 유시민이 개입돼 있지 않냐, 그냥 유시민이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갖고 유시민에 대한 제보를 해주면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시작됐는데, 이 이철 대표의 지인이 제보를 하면서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뭐 추미애 장관, 그 다음에 윤석열 이 문제를 보면 안 되고,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면, 일단은 추미애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을 했죠. 지휘권을 발동을 해갖고 내일 전문수사단 열지 말라 그랬더니, 윤석열이가, 말도 웃기죠. 대검, 검사장급 회의를 해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수용할지 안 할지를 논의를 하겠대. 아니, 어느 공무원 조직이 상급자가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했는데 이걸 수용할지 안 할지를 논의한다는 자체가 웃긴 거예요. 그쵸? 들어야죠, 원래는. 당연히 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논의한다는 자체가 웃기지만,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중요한 얘기 해줄게요. 그러면, 왜라는 질문을 해야 돼. 그렇지? 왜 윤석열은 이렇게, 사실 윤석열의 지금 태도는 검찰총장의 태도가 아니에요. 잘 보시면요. 그냥 일선 부장검사의 태도예요. 이 사건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마치 자기 측근들이 연루된 사건을 딴 데서 수사할까봐, 야, 이거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때를 부르는 것 같아요. 이건 검찰총장의 모습이 아니죠. 현재 검찰총장의 이성을 잃었다고 저는 보고요. 현재 법무부 장관이 그래서 적절하게 그 사건은 딴 제3자가 하도록 해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윤석열 총장이 측근 수사에 개입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냥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을 찍어 누르라고 한게 아니라 잘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는 사건을 왜 윤석열 총장이 측근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꾸 수사에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너왜 그래 자꾸? 법무부 장관으로서 개입하지 말아라고 하면서 현재 수사권을 발동을 한 거고, 여러분들이 이거 보면 윤석열은 한입 갖고 두 말을 해요. 윤석열이 여러분들 일체 자기한테는 보고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서울중앙 대검 부장회의에서 독립해 결정하고 총장에게는 일절 보고하지 말라라고 했던 공문이 나왔어요.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윤석열이가 이 공문이 윤석열이가
이 윤석열이가 대검찰청 해갖고 이 내용은 뭐냐?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은 위 사건의 수사 진행, 압수수색 영장 청구 및 피의자 및 주요 참고인 소환 조사 신병 처리 등의 사건 혐의에 있어 사전에 대검에 상세히 보고하고 지휘 감독을 받을 것. 그다음에 대검에서 합류적 뭐다가 대검찰청 부장회의는 총장에게 일체의 보고 없이 독립적으로 결정할 것. 지가 보낸 공문이에요. 지가 보낸 공문인데 오히려 이 공문은 자기가 보고하지 말라 그래놓고 자기가 전문 수사단을 꾸리면서 서울중앙지검의 사건을 뺏어올라는 사건을 추미애 장관이, 그쵸? 이거를 제동을 건 건데, 그럼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이거는 제가 사실 취재한 내용인데, 취재를 했어요. 근데 뭐냐? 이상하죠? 한동훈 채널이 그냥 수사 맡기면 그냥 윤석열 자기가 관여되지 않았다 그러면 별로, 어?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막 전문 수사단, 그다음에 내일 전국 검사장 회의 이걸 소집하면서 왜 저럴까?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윤석열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이유는 또 다른 꼼수다라고 오늘 제가 제목을 지었는데 일단은 겉으로 볼 때는 추미애 장관의 저기 수사 지휘권을 수용하는 모습이죠. 전문 수사단 회의를 안 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밖에서 볼 때는 아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을 찍어 눌렀구나. 그래서 윤석열이가 할라 그랬던 전문 수사단 회의를 취소했구나 이렇게 보이죠. 근데 이 전국 전문 수사단 그 회의를 통해서 서울지검 중앙지검에 사건을 뺏어올라 그랬는데 이게 무마가 되니까 또 다른 꼼수가 뭐냐면 전국 검사장 회의예요. 그 무슨 말이냐? 전국 검사장 회의를 통해서 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겠어요? 지금 윤석열의 최측근들이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장급들이 전부 전국에 쫓겨났잖아. 한마디로 자기의 측근들을 다 모아서 검사장 회의를 통해서 특임 검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특임 검사에 우리가 수사하고 있다는 거야. 서울중앙지검의 이성윤 중앙지검과 그의 부장 검사들이 우리가 지금 수사하고 있는데 왜 자꾸 그러냐? 왜 가져가려고 하냐? 이건데 윤석열이가 무슨 꼼수냐? 검사장급 회의에서 특임 검사로 독립적인 수사를 시키겠다. 이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지금 수사하고 있는 팀에게 특임 검사의 준하는 독립성을 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현재 수사팀에게 특임 검사의 준하는 독립성을 달라. 추미애 장관이 거기에 힘을 실어줬잖아요. 현재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이 특임 검사의 역할을 해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검찰총장이 내일 검사장급 회의를 통해서 특임 검사를 임명해서 이 사건을 수사하라고 하면 이건 꼼수야. 그러니까 윤석열이 임명하는 특임 검사는 절대 안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특임 검사는 과거에 그랜저 검사 진성준 넷마블 뭐그 관련됐던 그 사건이 있었죠. 특임 검사를 누가 임명할 수 있냐면 바로 검찰총장이 임명할 수 있어요. 이해하세요? 검찰총장이 특임 검사를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이 또다시 꼼수를 쓰는 것은 내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통해서 자기가 검사장들의 얘기를 듣고 이 사건은 특임 검사에게 맡기기로 했다라고 하면 그 특임 검사를 윤석열이가 임명을 하게 되면 사실상 이게 무슨 말이냐? 서울중앙지검에서 맡고 있는 사건을 뺏어가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 추미애 장관이 또 지휘권을 발동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아는 얘기죠. 그렇죠? 왜한번더이 얘기를 해줬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아는 얘기예요. 지금부터는. 그 여기까지는 왜그 자꾸 내일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서 특임 검사를 윤석열이 임명을 해서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가져가려 그런다. 여기까지는 딴 사람들도 다 알아. 그럼 잘 생각해 봐. 왜 굳이 서울중앙지검의 사건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는 분석이 안돼 있잖아. 그쵸? 잘 생각해 봐. 왜 윤석열은 저렇게 서울중앙지검의 사건을 본인들이 가져가려고 할까?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쵸? 여기 전까지는 딴 데서도 분석을 했을 거예요. 그건 뭐냐? 내가 퍼즐을 맞춘 게, 현재 여러분들 잘 봐요.
이성윤 지검장 제가 옛날부터 응원하라고 했죠. 이성윤 지검장을 옛날부터 응원하라는 건 뭐냐? 처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윤석열 사단이 이성윤 지검장을 왕따까지 시켰었잖아요. 그렇죠? 대놓고 여러분들 왕따까지 시켰던 사람이에요. 결국은 추미애 장관이 현재의 서울지방지검에서 수사하는 수사관들과 검사들에게 검언유착을 손을 들어주면서 사실상 이성윤 지검장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거든요. 과거 이때 수사의 탄력을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지휘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정말 이상했어요. 왜 자꾸 윤석열은 저렇게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는 것을 안절부절할까? 제가 취재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지금부터 심각하게 들으세요. 여러분들 옛날에 기억을 되살리셔야 돼요. 윤석열이가 부산에 가갖고 한동훈 검사장을 만나는 모습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과거에 윤석열이 부산에 가서 한동훈 검사장을 만난 사건 기억나시죠? 그때 이틀 전에 채널A 이동재 기자와 그 이동재의 후배 백승우가 이틀 전에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내려가기 전 이틀 전에 이동재와 백승우가 내려가 있었어요. 미리. 그래서 미리 내려가서 뭘 했다는 소리가 있냐? 바로 한동훈을 만납니다. 한동훈을 만나서 술을 마셔요. 이건 제가 어디까지나 취재한 거예요. 한동훈과 이동재, 백승우 셋이서 술을 마셨는데 이때 바로 채널A 애들이 녹취를 합니다. 녹취. 엄청난 녹취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녹취록에는 신라젠 사건의 모든 녹취와 여자 문제, 온갖 얘기들이 다 있는 거예요. 사적인 얘기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 이후에 한동훈이가 끊임없이 너네 그거 녹취했냐라고 물어봅니다. 이동재와 백승우에게. 그러니까 백승우가 거짓말을 합니다. 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나도 살아야 되니까. 백승우가 한동훈에게, 우리 술 먹는 자리에서는 녹취하지 않았다. 술 먹는 자리에서는 녹취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있으면 지워라. 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중요한 건이풀 녹취록을 바로 서울중앙지검이 갖고 있는 거야.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죠. 이 녹취록을 서울중앙지검에서 들고 있는 거라는 제 판단이에요.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동재, 백승우, 한동훈이의 이 녹취록을 서울중앙지검에서 들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한동훈과 윤석열이 알기 때문에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서든지 전문 수사 담당인지 특검, 특임 검사를 도입해서 윤석열이가 이 정보를 왜 사건이 이쪽으로 이첩이 되면 서울이 사건이 이쪽으로 이첩이 되면 모든 수사 자료를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이렇게 무리하면서 검찰총장의 신분을 잊은 채 서울중앙지검의 사건을 뺏어가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이래서 윤석열이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한동훈 사건에 집착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또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제가 이거를 분석을 하다가 뭐가 이상하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동훈 검사장은 이동재가 나를 팔고 다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쵸? 잘 생각해 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동훈 검사장은 이동재가 나를 팔고 다녔다라고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면 검찰, 즉, 윤석열 최측근인 한동훈이가 이동재가 나를 팔고 다녔다는 것은 뭐야? 이동재와 한동훈이의 선을 긋려고 했죠. 이동재와 한동훈이의 선을 긋려고 한 거예요. 한동훈이를 살리고 이동재를 죽이더라도. 근데 이동재 사건 자체를 서울중앙지검에서 못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이동재가 죽으면 한동훈도 죽는다는 소리지. 이해가 가요? 과거에는 처음에 적당히 이동재와 한동훈을 선을 그었고, 이동재는 죽더라도 한동훈이를 살리라고 했는데, 저 녹취록이 있다 보니까,
뭐가 바뀌었는지 아시죠? 저 녹취록을 서울중앙지검에서 갖고 있다는 것을 윤석열이 알고 있다 보니까 저 녹취록이 세상에 공개되면 이동재도 죽고 한동훈도 죽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윤석열이도 연관이 돼 있으니까 결국 그래서 이 이동재도 살려야 되고 한동훈도 살려야 되는 입장이 돼버리다 보니까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아예 수사를 방해하고 수사 자체를 통째로 전문수사자문기구나 윤석열 사람들로 해갖고 이걸 묻어버리려고 했고 결국은 이게 추미애 장관의 개입으로 수사지휘권이 발동되면서 전문수사자문단을 회의를 못하게 하니까 결국은 윤석열은 또 다른 꼼수인 전국검사장 회의를 통해서 내일 특임검사를 수용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언론플레이를 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우연일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채널A의 이동재 기자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해요. 그쵸?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기가 막혀갖고 처음에 자기가 한동훈이라고 이름을 밝혔다가 왜 그때는 이름을 한동훈이라고 얘기했다가 지금은 한동훈이 아니냐고 얘기하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이동재와 백승우가 한 검사장이 나를 팔아라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말한 대목에 대해서 이동재 기자가 어떤 검사가 나를 팔아라 그런 식으로 말하게 돼. 이게 무슨 말이냐. 한동훈의 후배 백승우는 이 녹취록에 한동훈이가 그냥 나 팔아. 그냥 취재할 때 뭐 취재 안 되면 그냥 한동훈 검사 팔아. 이 녹이 있다라고 백승우는 얘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후배가 실수한 거지. 그랬더니 이동재가 어떤 검사가 나를 팔으라고 얘기를 하겠냐라고 하면서 서로 말에 엇갈린 거야. 백승우가 한동훈이가 자기를 팔라고 얘기했다라는 게 있다라고 했더니 이동재가 어떤 검사가 자기를 팔라고 하겠냐라고 하는 녹취록이 있다는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 조선일보와의 취재를 했냐면 후배의 취재 의혹이 검사와의 대화까지 거짓말을 했다고 얘기해요. 결국은 지금 모든 이 사건은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서울중앙지검에서 바로 그날 윤석열이 한동훈 검사장을 만나기 이틀 전에 한동훈 검사장과 백승우 그리고 이동재가 술집에서 나눴던 그 풀 녹취록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윤석열이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녹취록이 세상에 까발려지면 사실상 한동훈이를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동재와 함께 한동훈이를 같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서울중앙지검의 사건을 뺏어와야 되는 윤석열의 입장에서는 검찰 안에서의 반발과 검찰총장의 이상한 행동을 본인의 소신이라고 얘기했던 것까지 모조리 뒤집으면서 현재 이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서울중앙지검 결국은 뭐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예의주시해야 할 거는 내일 대검 제가 예상을 합니다. 내일 검사장 회의에 소집을 해서 결국은 수사를 지휘를 수용을 하겠다라는 뉘앙스가 됐든지 아니면 특임검사를 만들겠다라는 발표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내일 윤석열이는 전국 검사장 회의가 굉장히 오래 동안 마라톤 회의가 점심에 만나기로 했는데 결국은 윤석열이는 대검 공보 라인을 통해서 이 사건은 독립적으로 특임 검사에게 채널 A와 이 사건을 독립적으로 맡기겠다라고 하는 순간 꼼수죠. 서울중앙지검에서 잘 수사하고 있는 사건을 왜 이렇게 되면 특임 검사를 윤석열이가 임명을 하고. 임명을 하면 모든 사건 기록을 넘겨받게 되면 당연히 녹취록도 자기네들이 갖게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전국 검사장 회의라는 것은 사실상 좌천되어 있는 전국에 퍼진 윤석열 사단을 모아서 다시 한번 검찰 개혁에 맞서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추미애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이 특임검사 수준의 권한의 수사팀에게 부여함으로써 사실상 윤석열 총장의 운명은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검사장에게 달려있는 거죠. 여러분들 과거에
윤석열이 중앙지검장 할때 문무일이 빛났어요, 윤석열이 빛났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실상 검찰총장과 등을 쥐고 싸우게 되면요, 검찰총장은 힘을 쓰지 못합니다. 문무일이 총장이 사실상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박근혜 사건을 국정농단 사건을 2017년 12월 말까지 마무리하라고 했을 때 윤석열이 그때 이걸 어떻게 연말까지 수사를 끝내냐라고 하면서 공개 반발을 하고 계속 수사를 하면서 그 이후에 윤석열이 빛났고 검찰총장이 무너졌죠. 지금 똑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윤석열의 운명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에게 최근에도 강력히 윤 총장에게 특임검사 수준의 권한을 수사팀에게 추미애가 부여해주면서 사실상 이성윤 지검장의 손에 윤석열의 어떤 향후 거취가 달렸다. 이게 왜 중요하냐? 추미애 장관 손에 윤석열의 거취가 달려 있으면 문재인 정부에서 추미애 장관을 이용해서 윤석열 찍어내기가 되지만 같은 검찰 출신, 즉 서울중앙지검장이 본격적으로 채널A와 한동훈 검사의 사건을 전폭적으로 손에 쥐고 수사를 해서 측근 비리가 나올 경우 검사가 검사의 비리를 파헤쳐서 사실상 검사들에 의해서 사면 초과가 윤석열이 된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부담도 없고 결국 여러분들이 추미애 장관이 어떤 윤석열을 공격하는 모습은 보기 좋지 않죠. 정치적인 사안이 개입되니까. 그러나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검언유착 사건을 전폭적으로 지휘를 하게 되면 사실상 어디까지 얘기가 나오냐? 한동훈이가 여러분들 잘 봐요. 그래서 한동훈이가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게 있으니까. 백승우와 통화 내용, 그리고 이동재와의 통화 내용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여기에 이제 서울중앙지검의 특임검사의 준하는 권한을 추미애 장관이 줌으로써 한동훈 검사장이 사실상 지금 소환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한동훈이는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미 피의자로 전환을 했어요. 근데 오라고 그러는데 불출석을 해요. 그럼 뭐가 있죠? 강제 소환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는 한동훈 강제 소환도 임박했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뭐야? 한동훈이 좀 있으면 검찰들 손에 중앙지검에 의해서 강제 소환당하면 윤석열의 처지가 말이 아니니까 윤석열이 지금 급해갖고 막 전문 수사단 하려고 그러다가 법무부 장관이 제동 오니까 안 돼? 야, 그럼 내일 검사장 회의에. 이렇게 된 거야. 이 사건의 중심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채널A 이동재 기자와 백승우, 그리고 한동훈이 술자리에서 나눴던 녹취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이 녹취록이 세상에 까지게 되면 윤석열뿐만 아니라 한동훈, 그리고 이동재와 선글라고 했던 이동재 하나로 재물을 삼으려고 했던 검찰의 입장이 이동재가 죽으면 한동훈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녹취록의 진실을 빼앗아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전국 검사장 회의 또는 전문수사기구를 만들어서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뺏어오기라고 했지만 이제는 추미애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해 갖고 전문 수사단을 중지시키고 이 상황이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아, 그래서 윤석열이가 저렇게 무리한 지금 그래서 이동재가 조선일보를 찾아간 것은 내일부터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나를 실드 쳐달라. 그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상황을 이제 퍼즐이 맞춰지죠. 왜 이동재는 채널에 이동재는 TV조선과 인터뷰를 했고, 그쵸? 왜 쉴드를 쳐주려 그러면 뭔가 이동재나 피의자들의 증거의 말이 있어야지 쉴드를 쳐줄 거 아니야. 그들의 논리대로,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동재는 TV조선을 찾아갔고. 결국은 서울중앙지검은 칼자루를 쥐고 있고, 추미애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에게 사실상 힘을 실어줬고, 사면 초과에 몰린 한동훈과 윤석열은 전국 검사장 회의를 통해서 서울중앙지검의 사건을 갖고 오려고 내일은
특임검사를 수용하겠다, 아니면 특임검사를 임명하겠다. 이유는 검찰총장이 특임검사를 임명할 수 있으니까. 이럴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추미애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해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게 배당하라고 지휘권을 발동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년에 벌어지는 이 사건은 현재의 채널A와 결국 한동훈의 녹취록이 서울중앙지검의 손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추측으로 알고 있는 윤석열이 이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한동훈을 소환해서 사실상 녹취록을 들려주면 빼도박도 못하잖아. 안 그래요? 지금 뭐 녹취록을 까면 뭐 수사 상황을 흘리는 거기 때문에 과거 윤석열과 다를 게 없죠.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에서 한동훈이를 강제 소환하려는 이유는 이 녹취록을 한동훈이 앞에서 들려줄 경우에 한동훈은 빼도 박도 못하고 사실상 이동재와 공범이 돼버리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한동훈이는 소환에 불응을 하고 이 사건이 전문 수사단이나 특임검사의 회의 결과에 나올 때 출석한다는 그 꼼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거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이 사안은 법무부도 캐치를 하고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더불어민주당의 법사위도 알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냐? 녹취록을 공개해야 됩니다. 제가 취재한 바로는 이런 소리가 있어요. 나도 살아야 되니까. 제가 취재한 바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동재, 백승우, 한동훈이 윤석열이 한동훈을 만나기 이틀 전에 내려가서 같이 술을 먹으면서 나눴던 대화록의 녹취록을 갖고 있다는 소리가 있더라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